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지난주 핫토이 아이언맨 피규어 투표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결과는 마크 46이 절반에 가까운 투표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 홈커밍 버전이 있겠지만 이 아이언맨 특유의 빨간색과 금색의 컬러링 조합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가장 최신 모델이 마크 46이라는 점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구성품 또한 상당히 충실했죠. 이번 주 당신의 선택 주제는 최근 영화 개봉이 된 스파이더맨 시리즈 여기에 핫토이 제품들 4개를 선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제품은 핫토이에서 발매가 된 스파이더맨 3 버전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거미줄 문양이 상당히 두드러져 보이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인 여러가지 옵션 파츠들이 부속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베이스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핫토이에서 발매가 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버전 제품입니다. 이 웹슈터를 비롯해서 이 영화에서 등장했었던 각종 아이템들이 옵션 파츠로 부속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슈트의 재질감 묘사가 상당히 뛰어나게 표현되어 있지 않나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품은 핫토이에서 발매가 된 스파이더맨 홈커밍 홈메이드 슈트 버전입니다. 최신 영화 버전에 맞춰서 나온 피규어 제품이고요. 명칭 그대로 홈메이드 버전답게 뭔가 어설퍼 보이는 약간 실생활복 같은 이러한 구성들이 눈에 띄는 슈트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러한 표현력이 상당히 잘 나와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품은 핫토이에서 발매가 된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 버전입니다. 마스크 탈착이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영화에서 나왔었던 헤드셋이나 가방 뭐 여러가지로 통해 극중 모습들을 재현할 수 있는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옵션 파츠가 상당히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스파이더맨 핫토이 제품들 대표적인 4개 선정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그 중에는 같은 시리즈, 같은 영화 쪽 제품이 2개가 지금 끼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근 제품들 위주에서 살펴보고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초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매 시기를 고려해 봤을 때 퀄리티적인 차이점이 분명히 좀 느껴지는 형태이긴 하지만 각 시리즈별로 변경이 있는 이러한 슈트 디자인 표현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들 중에 가장 어떤 제품이 끌리시는지 투표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피규어를 선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